혁통위원장 박형준입니다. 혁통위에서는 지금도 계속 통합신당에 참여할 제 정당 세력 개인들을 규합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부 시절부터 이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들의 권익을 철저히 지켜줘야 된다는 주장을 여러 번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정권 차원의 여러 가지 비리와 또 문제점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그들이 야당일 때 취했던 태도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이들 내부 고발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또 법적 고발 조치로 이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들어와서 각 분야에서 내부 고발을 한 분들이 소신을 잃지 않고 또 뚜렷한 정의감으로 이 정권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분들 중몇 분이 오늘 통합신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해서 네 분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통합신당 참여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을 통해서 먼저 입장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익제보센터 김태호입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한 이 문재인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2018년 12월 14일부터 무려 35건의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민숙 전 인사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 등이 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 비서관 등 무려 13명이나 기소된 울산시 부장선거 사건까지 돌아보면요. 이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범죄 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오히려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헌정 질서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정부의 위선적인 모습을 묵과하지 못하고 저희 공익제보센터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공익신고자들이 모여 이 파렴치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혁신통치위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의 가치와 범중도 보수의 통합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괴물이 되어버린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눈앞에 두고서는 더 이상 보수와 중도가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일이 없이 일치 단결하여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밝고 깨끗한 사회를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중도와 보수의 통합이라는 이 대의에 동참을 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이 통합에 참여하지 못한 정당과 단체,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통합에 참여하셔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온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공익재벌센터 공동대표 이동찬 변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수사관과 공익재보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외교적으로는 우방들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 안보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자칫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제도를 유린하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공정을 앞세우던 사람들이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폭염과 혹한 속에 아스팔트 위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들을 믿고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그 거짓과 위선에 이제는 등을 돌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유와 민주, 법치,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이 가치와 철학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이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권 상실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전쟁으로 황폐화된 땅 위에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장 경제를 통해 번영을 이루었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으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저력이 있는 국민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15 총선은 좌우의 싸움도 보수와 진보의 싸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 공정과 불공정의 싸움,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구해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념과 진영을 아우르는 오직 대한민국을 위한 반문 연대로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의 다른 생각 때문에 흩어져 싸우다가 죽는 길을 택한다면 국가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통합의 기치 아래 뭉쳐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나라를 빼앗아간 저들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류재용 경남대 교수님입니다. 환경보호 관련해서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하신 분입니다. 예, 방송을 받은 이정입니다. 아, 이번 4.15 총선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냥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뽑는 선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체제전쟁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 나아가서 공산국가로 가느냐 큰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정권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을 생양아치보다 더한 아주 자범 수준의 범죄에서부터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심각한 6.15 부정선거, 이런 중대한 범죄, 헌정질서를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고도 자기들만 정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의가 맞습니까? 그렇다고 자기들 패밀리들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오만 수사방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맞습니까? 법치국가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민주주의는 더불어 잘 사는 국가라 생각을 합니다. 말만 더불어이지 자기들 패밀리, 자기들 패거리만 더불어에 속하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도 과연 그 더불어 사는 국민 포함이 되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일반 국민들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자기 패밀리만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기회는 공정한, 기회는 공평한, 가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다고 해놓고 선택적 공평, 선택적 공정, 선택적 결과는 아닌지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거기 일반 국민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도, 보수, 우파를 넘어서 염치 있고 상식 있고 합리적인 좌파들까지 모두 포함을 해가지고 통합신당으로 대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어느 세력도 특정 세력도 법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회는 공평, 가정 공정, 별관 정의롭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익신고자 번희성 사건 김상교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간 번희성 사태를 알린 김상규입니다. 번희성 최초 보도가 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최초 폭행 사건 이후 버닝썬에서 벌어진 중화권 부호들의 성접대와 마약, 범죄 의혹,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을 추적해왔고 홀로 많은 취재원을 만나 언론 보도를 위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고 세상에 버닝썬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썩은 병폐들을 밝히고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에 납득할 만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 112에 신고한 사건의 시발점부터 경찰, 국가 공권력은 평등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후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도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가운데도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평균 10시간이 웃도는 20번 이상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고 경찰 민원실에 민원을 넣으면 그 또한 경찰에게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마치 나치의 게슈타포를 보는 듯 하였습니다. 개인과 국가 공권력과의 싸움은 이같이 일방적이고 잔인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윤총경이 승리 카톡방에서 나온 뒤 얼굴도 본 적 없는 담당 검사분들은 네 번이나 바뀌었고 저의 시간은 수사기관에 묶여 1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제가 클럽 마약 범죄와 클럽 경찰 유착, 경찰 폭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한 달 뒤 버닝썬 대표와 관계가 밀접하다는 화력의 업소녀 중국인 마약 유통자가 동시에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버닝썬과 관련 없는 일반인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버닝썬 대표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증거들을 언론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저를 고소한 여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며 잠적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 초 2020년 1월 검찰 학살로 인해 좌천 담당 부장 검사들과 버닝썬 수사를 하던 주요 임사들은 검찰 학살로 인해 좌천되었고 저는 다시 혐의가 만들어졌습니다. 피의자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결과입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무서울 정도로 부패합니다. 부패함을 덮기 위해 무능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제야 그 부패함이 사방에서 터져나와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고발을 해왔고 국가 권력의 개입으로 정부 기관과 싸우고 있습니다. 권력형 게이트의 피해자로서 법과 질서가 설 수 있는 올바른 정치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보수개혁과 중도보수 통합을 알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언이설을 하며 저에 대해 회유와 협박을 해온 이들에게 두 눈 질끈 같고 거짓을 얘기해야 잡을 수 있는 동아줄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인권까지 유린당한 상식에서 벗어난 사회 문제를 덮으려는 정부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버닝썬 사태를 보고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나비효과라 불렀습니다. 나비효과란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되어 불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공익제보센터의 김태호 사관님과 함께 정권 비리에 대해 공익제보가 큰 태풍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다시 국민께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용기 내어 싸우려 합니다. 감사합니다.